가루일 부등식 부등호 요런 게 이제 요게 부등호예요. 부등호 부등호를 사용하여 두소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니까 중요한 거는 부등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러면 부등식이다. 가로의 부등식 표현. 아, 이거는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이네, 이제. 초등학교.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요것만 좀 보면 돼. 요 작지 않다하고 크지 않다. 요것만 좀 확인을 해야 돼.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 돼.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혹시 이것도 1학년에서 나왔던 거지. 요 작지 않다하고 크지 않다 해서 시험에 날 수가 있어. 요것만 좀 체크를 하고 문제 보자. 1번. 다음 중 부등식인 것에서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서는 X표를 하여라. 가로 1번. 2X 더하기 2는 7. 야, 이건 등호잖아, 등호. 등호니까 이거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야, 등식. X다. 가로 1번. OX 빼기 2X는 3X. 이것도 등호지, 등호. 등식이다, 등식. X. 가로 3번. 마이너스 4는 8보다 크다. 부등호 사용했지. 부등식 맞아. 부등식 맞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8보다 크지 않.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거짓인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맞아. 4번 2x 빼기 5는 4x다. 이거는 그냥 1차식이네. 1차식 틀렸다. 부등식이 있어야 돼. 부등호가 있어야 돼. 부등호. 부등호 있어야 된다. 5번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부등호가 있네. 아, 부등식 맞다. 맞고. 6번. 6 더하기 3은 9다. 이건 등호지, 등호. 이거는 등식이야, 등식. 그래서 X. 6번 X가 되는 거고. 7번. 40은 7 곱하기 8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네? 부등호. 그래서 부등식 맞다. 부등식 맞다. 7번 동그라미. 8번. 4X 빼기 5X는 4X보다 작다. 이것도 부등호가 있지. 부등호 있지. 그 부등식 맞아. 부등식 맞다. 그래서 8번도 동그라미. 2번.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아, 이거 창피해. 이거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면 안날 거야. 학교 시험에서. 가로 1번. X는 6보다 크다. X는 6보다 크다. 아, 설마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이렇게 안 난다? 2번.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쪽. 3번,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3보다 크니까 이쪽이네? 같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4번, X는 3 미만. 미만이면은 작다야. 작다. 그래서 X는 3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호 안 들어가. X는 3 미만이다. 3보다 작다란 얘기다. 작다. 5번. X를 2배하여 8을 빼면 12보다 크다. 그럼 X를 2배하여. 그러면은 X에다 2를 곱했단 얘기야. 2X. 에서 8을 뺐대. 빼기 8했단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보다 12보다 크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1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X 빼기 8은 12보다 크다. 그 다음에 6번. 한 개의 A1 인사가 5개를 샀더니 A1인 거 5개 샀대. 그럼 5A네, 5A. 샀더니 그 값이 3,000원 이상. 아, 그럼 요거는 뭐다고? 3,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야. 이상.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 이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5A는 3,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7번. 민서의 20년 후의 나이. 현재 나이 X살의 3배를 넘는다. 그럼 20년 후의 나이는 뭐야? 그 현재 나이가 X살이거든, 현재가. 그럼 20년 후의 나이는 X 더하기 20이네. 그럼 현재 나이 X의 3배를 넘는다. 그럼 현재 나이 X의 3배는 3X지. 넘는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오고다. 그러니까 20년 후의 나이. 요게 20년 후의 나이. 20년 후의 나이가 되는 거. 요거는 현재 나이 X살의 3배가 되는 거지, 3배. 그래서 20년 후의 나이는 3x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다.